하드! 오늘은 닌텐도 슈퍼 패미콤 이라는 게임에서 나왔던 트윈빌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지금 아주 오래된 게임이라 먼저 이름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름은 바로 시작하고 노멀로 선택을 하고 게임 시작! 아, 잘 싸! 일단 무기를 알아야 돼. 이렇게 무기 아, Y가 바닥에 있는 거 공격하는 거 그리고 B버튼이 기본 공격 이렇게 구름에서 종이 나오는데 종이 색깔이 바뀌거든요 친구들 바뀔 때마다 파란색 뭐지? 어 무슨 차이지? 똑같아 보이는데 초록색은 초록색은 지금 친구 나왔다 아 그리고 회색은 이렇게 구름처럼 폭탄 발사하는 게 되게 커 친구들 아 그리고 아까 B버튼 아니 Y버튼 눌러서 바닥에 아하 지상에 있는 애들 이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좋아 받아라 어 보라색 안 먹어봤는데 우와 이렇게 종 먹다가 부딪히는 경우 있으니까 친구들 종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이게 종을 먹고 싶으면 알겠는데 종 먹다가 에너지 굉장히 많이 닳거든요 먼저 우와 어렵다 어렵다 하트 먼저 와 이런 거 피하는 거 어려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폭풍 피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포도 살짝 우와 우와 포도는 한 번 갔다가 된 게 아닌데 아 에너지 먹어야 돼 우와 하트를 먹었는데도 에너지가 별로 없어 우와 포도 어렵다 포도가 지금 한두 발을 맞춰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네요 친구들 으악 안 돼 말도 안 돼 떨어졌다 다시 안 돼 안 돼 포기할 수 없다고 으악 처음부터 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금 회색 아까 회색 종이었나? 회색 종 먹었을 때 나왔던 무기로 바꿔줬네 너무 못해서 한 번 준 건가? 잠깐만 아까 먹지 않아 봤던 또 무슨 깔이 있지? 회색은 먹어봤고 종을 많이 먹으면 저거 스피드가 빨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보라색도 아까 별거 차이가 없던 것 같고 잠깐만 어 잠깐 어 분홍색 나왔다 분홍색 뭐지? 이렇게 이렇게 지금 종 쳐다보다가 어? 아하 분홍색 방패막이다 일단 먹을 만큼 종을 먹었으니까 이제 종 그만 먹고 파인애플 우와 방패막 색깔 바뀌었어 방패막도 이게 제한 횟수가 있겠지 당연히 먼저 파인애플도 없애주고 어 하트 우와 하트 먹었어 그래도 한 번 또 해봤다고 아이고 말 끝나기 무섭게 아까보단 좀 나아진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이게 되게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는데 만만하지 않아요 친구들 진짜 이거 해보면 준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정말 느끼게 될 거예요 하트 조심 아니 하트란다 포도 조심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좀 후산 꺼봐야겠다 진작 쓸 거 일단 하트 먹고 에너지가 좀 탔으니까 포도는 이렇게 연발해야지만 없어지네 아 너무 가까이 면 안 돼 연속으로 좀 맞춰서 우와 갑자기 뒤에서 공격하다니 에너지 또 없어 조심히 잘 피해서 어 구름 잔뜩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앞에 무슨 왕 같은 거 나오는 건가? 아까 분홍색 어 분홍색 좋았어 근데 분홍색 먹으려다가 부딪힐 수 있으니 좋아 빠른 소리 뭐야 뒤에서도 나오잖아 가지 이거 뭐야 어 아직 왕은 안 나오고 잠깐만 어 너무 뭐가 많다 갑자기 어 정말 많아 안 돼 도망가야 돼 얘는 왜 이렇게 많지 없어지지도 않고 왜 안 돼 하트 또 나왔으면 좋겠다 따라오지 말라고 어 얘네 없애기 으야 아깝다 괜히 욕심내서 종을 많이 먹으려다가 꼭 이렇게 다시 시작해요 친구들 이번엔 좀 집중을 더 해서 종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고
정말 원하는 색깔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난 분홍색을 먹고 싶어. 분홍색 먹을 수 있도록 분홍색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나오면 땡큐,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야. 회색은 지금 먹고 있는 이 구름 같은 총알이 회색. 무기 중에 회색이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일단 다른 무기로 바꾸진 않을 생각이고, 아까 동료 구하는 것도 있었는데 동료가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. 초록색인 것 같기도 하고. 우와, 그렇구나. 아주 좋아. 시작부터 아주 좋아. 꼭 왕을 깰 수 있기를. 이 총알 피하는 게 친구들 정말 보기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어렵거든요, 친구들. 방금 보노색 쪽이 나왔는데 그냥 빠른 포기했어요. 이게 종을 먹으려고 하다가 꼭 총알을 맞게 돼서 종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. 총알이 정말 많다. 피할 것도 많고 총알도 많아서 이게 진짜 완전 함정. 총알 아니 종 먹고 싶어갖고 움직이다가 꼭 총알을 맞게끔 만든 게임 같아요, 친구들. 꼭 저렇게 하나씩 남더라. 하트 먹어야 돼. 하트 저거 먹으러 가는 것도 조작하는 거 되게 어렵네요, 친구들.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우와, 거기까지 가는 그 조준에서 맞춰 가는 것도 어렵다. 안 돼. 어떻게 먹은 하트인데. 이렇게 중간중간 종을 먹을 수 있는 쉬는 타임이 잠깐 있어서 앞에서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던 것 같으니까 정말 먹고 싶다면 지금 이럴 때 한가할 때 그때 으악 또 가지. 구름을 여유있게. 오, 이렇게 이거 피하는 거 되게 힘드네. 벌써 에너지가 또 없어. 앞에만 공격. 우와, 안 돼, 안 돼. 부딪히겠다. 안 돼. 아, 이럴 땐 폭탄 써줘야 돼. 폭탄이 아깝지만 폭탄이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, 친구들. 아까 왜 두 개,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개였는데, 방금 세 개였고, 우와, 저렇게. 아깝게 핑크색을 놓치다니. 우와, 안 돼. 이렇게. 괜히. 겁도 없이 가까이 가려다가 폭탄 맞을 뻔했네. 하트가 필요해, 하트가. 이제 종은 됐고, 하트 좀 주면 안 될까? 하트 누가 가지고 있지? 하트가 나오는 타이밍이 언젠지 모르겠어요. 매번 똑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, 그때그때 에너지가 너무 달았거나, 근데 말하는 지금 에너지 정말 없잖아? 한 번만 더 맞으면 또 다시 하겠는데? 정말 왕이었나? 하트, 여기서 하트 나오면 좋겠다. 분홍색. 좋아, 이건 먹을 거야. 그나마. 근데 무기 바뀌었어. 이게 더 좋은 건가? 지금 왕인데. 아, 잠깐만. 왕이야. 좋아, 왕등. 이건 꼭 눌러서 더 세게 나가면 그런 건 없나 봐요, 친구들. 폭탄 맞게 피하기 힘들다. 무섭다. 일단 그냥 무섭다. 왕이니까 괜히 무섭고 한번 피해주고. 이건 생각보다 피하기가, 아니 공격하는 게 쉬운데 저 까만 폭탄이 아까 굉장히 위력이 강했거든요. 까만 폭탄만 잘 피해서. 저 주황색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. 잠깐만, 쟤도 어떻게 맞추지? 그렇게 하면 되는 거. 안 돼. 폭탄 조심해야 돼. 다행히 지금 방패막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고, 저 가운데 쟤만. 일단 여기서 까만 폭탄만 피하고 공격 계속. 더 잘하고 있어. 조금만 더 힘내. 할 수 있어. 점점 폭탄을 피해서. 저 뒤에 가야 어렵네. 안 돼, 안 돼. 방패 없어졌어. 정신 차려야 돼. 방패만 없어졌어. 꼭 왕을 깰 수 있기를. 안 돼. 됐다. 우와, 성공. 잠깐만, 나 분홍색 먹고 싶어.
분홍색. 일단 다 먹어볼까? 분홍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몰라 몰라. 우와 다 먹었다. 와 어렵게 첫 번째 판을 깼어요 친구들. 첫 번째 판이 이렇게 어려우면 두 번째 판 더 어렵겠는데? 일단 첫 번째 판 깼으니까 두 번째 판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친구들. 여기는 어제 세계가 뭐지? 물속인 건가? 색깔이 되게 물속 맞구나. 꽃 깨인 거 보니까 물속인가 보네.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게 뭔가 있네. 꿈속인 줄 알았는데 물속이었어요 친구들. 아 분홍색 괜찮아. 아니야 금방 또 까먹었어. 이게 이렇게 종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걸 분명히 방금 배웠는데 또 까먹고 종 먹고 싶어가지고.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어렵지? 이게 너무 난이도가 가볍게 할 게임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친구들. 맞추는 것도 어렵고. 아 폭탄! 폭탄은 진짜 아 폭탄을 까먹고 있었네. 이 많은 것들 다 폭탄으로 한 방에 없애주고 좋아. 밑에 꽃게들은 이 잘 맞지도 않고. 하트 먹고 싶어. 하트! 으아 이 하트 먹는 거 어렵다. 바로 밑에 있는 하트를 이렇게 먹기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. 안 돼 폭탄! 누가 악당인지 구분이 안 가네. 밑에 부딪혀도 되는 애들이 있고 부딪히면 안 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들. 오징어도 보이고 얘는 뭐 지렁인가? 우와 뭐야 뒤에서 누가 공격했어.